찡아, 뭐 하는 거야? 어, 나 컵 스태킹 하고 있어. 우와, 얘들아, 비 진짜 많이 온다요. 싱글싱글. 야야, 너 잘났자. 소소하게. 아이 범기가 뭐가 무섭다 그래. 아이 뭐야, 동기쌤이 제일 먼저 숨었네. 아, 너 근데 너네들 태풍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 이봐, 네가 얘기해봐. 아, 여자 태풍이랑 남자 태풍이랑 결혼하면 생기지 않을까요? 야, 태풍이 사람이냐 결혼해서 생기게? 오, 그럼 양생이 너 알아? 태풍은 바람이 세게 불잖아요. 그렇지. 기타 큰 선풍기 틀어서 생기는 거예요. 맞아! 예? 맞아요? 남승이, 너 나랑 한대 맞아!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아이, 디바도 이상한 소리 했는데 왜 나만 때려요? 아이, 디바는 귀엽잖아! 귀엽긴 해. 자, 그럼 생풍기는 태풍이 왜 생겼는지 알아? 태풍은 자연재해잖아요! 그렇지! 뭐냐? 갓상수님께서 인간을 벌하시기 위해서 만드신 겁니다. 오, 갓상수님, 인간을 용서하소서. 네! 아니, 어떻게 제대로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태풍은 열대 해안에서 발생한 열대 저기압이 발달해서 만들어진 거잖아. 이그. 아, 왜 이렇게 어려워. 아, 그리고 수학 시간인데 왜 태풍 얘기를 해요? 아, 수학 시간이었지? 어, 뭐야? 아, 놀래라. 아, 갑자기 정전인가? 무서워요, 동키쌤. 이런 데가 싹 다 정전인가 본데? 아이, 이러면 수업하기 힘든데. 그럼 동키쌤, 우리 무서운 이야기 하면서 놀아요. 아, 갑자기 무서운 얘기? 그럴까? 자, 준비됐어? 네. 제가 해볼래? 제가 먼저 할게요. 이건 제가 실제로 겪은 일인데. 하루는 친구네 집 가려고 엘리베이터를 탔어. 안엔 어떤 여자도 같이 타고 있었어. 근데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다 갑자기 멈추는 거야. 뭐야? 네, 무슨 일 좀 해줘.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멈춰서요. 아, 그러시구나. 그럼 바로 수리기사 보낼게요. 그리고 엘리베이터에 몇 명이 타고 계세요? 두 명이요. 네, 저랑 여자 한 명 타고 있어요. 두 명이라고요? 이상하다. 지금 엘리베이터 CCTV를 보고 있는데 유티리아 같은 남자 한 명만 타고 있는데요? 네? 그 여자는 귀신이었던 거지! 야! 이걸 왜 무너뜨려? 너무 깜짝 놀래서. 아이씨, 뭐야 진짜. 동기쌤, 저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아, 깜짝이야. 아, 깜짝아. 아이고, 아니, 나도 깜짝 놀랐네. 초롱 아저씨, 아, 여기 웬일이세요? 아, 그 정전된 거 있잖아요. 그 전기가 오려면 그 몇 시간 있어야 된다네. 아, 그래요? 어, 근데 양생이 너 화장실 안 가?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어? 아니 근데 이렇게 둘러앉아서 뭐하고 있었어요? 아, 저희 무서운 귀신 얘기하고 있었습니다요. 싱글싱글. 야, 무서운 이야기? 이 아저씨도 그 무서운 이야기 좀 알고 있는데. 어, 그럼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와! 그게 됐어, 그게. 골목길에 여자 한 명이 걸어가고 있었어. 갑자기 이 무섭게 생긴 할아버지가 말을 거는 거야. 저 같이 가자며. 저거 같이 가자는 거야? 설마 납치? 저 같이 가자며. 왜 자꾸 따라오는 거야? 저 같이 가자며. 저한테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야? 자갈치가 1,000원! 마지막 남은 거라서
떨이로 줄게. 자갈치가 1,000원. 아, 뭐예요? 자갈치가 1,000원을 가치가 1,000원으로 드는 거였어요? 하나도 안 무섭잖아요. 신기해. 왜? 재밌잖아. 에이, 초라한 아저씨. 전 재밌었어요. 그렇죠. 야, 그러면 이 아저씨가 진짜 무서운 얘기 해줄까? 너네 이 얘기 듣고 놀라 자빠지면 안 된다. 아이, 알겠어요. 빨리 해주세요. 이건 내가 다른 데서 경비할 때 있었던 일이야. 아유, 피곤하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나? 그런데 그 여자가 옥상 난간 쪽에 떨어질 것처럼 서 있는 거야. 아니 저기요, 그 위험하게 여기서 뭐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아무 대답 없이 혼자 뭐라고 중얼거리고 있는 거야. 아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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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둥. 아둥이 무슨 뜻인지 알겠니? 아니요. 나도 몰라서 그 여자에게 물어봤어. 그 아둥이 뭐예요?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실 거예요. 뭐하는 거야? 아니 거의 위험하니까 아 이쪽으로 나와요 빨리. 아둥. 그 여자는 그 들은 채도 안 하고 혼자 계속 중얼거렸지. 아둥. 그러더니 태양이 떠서 하늘이 핏빛으로 물들어 버린 거야. 아, 뭐야? 하늘이 빨개졌잖아. 아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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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제일 먼저 이를 닦자. 미안해 이 닦자. 아둥 아둥구 내가 떴음. 재밌지 재밌지. 아 재미없어요 아저씨. 또 죽었어. 아니 초라한 아저씨 전 재밌었어요. 아니 무서운 귀신 얘기 해달라니까요. 아니 그 세상에 귀신이 어딨니. 그 아저씨는 그 귀신 같은 거 하나도 안 무서워. 아니, 그럼 저 갈게요. 공포영화 보면 저런 이야기 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죽던데? 초라한 아저씨 큰일 났다! 뭐? 진짠가? 초라한 아저씨 괜찮으세요? 왜 그러세요? 왜요? 저기 귀신 있어요? 바퀴벌레! 네? 바퀴벌레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아이 바퀴벌레가 뭐가 무섭다 그래요 진짜! 귀신도 안 무섭다 그러시다니 싱글싱글. 들어가자 들어가자. 바다 놀랬네. 이번엔 내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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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운 얘기 해줄게. 이것도 옥상에서 있었던 일이야. 옥상? 아 또 아둥 그거 하려고 그러지. 아니야 죽어라. 어느 한 옥상에서 여자가 난간 밑을 쳐다보면서 칠칠칠칠칠칠칠칠칠칠칠칠. 저기요! 옥상에서 위험하게 뭐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는 거야? 도인체도 하네. 칠칠칠칠? 밑에 뭐가 있나? 내가 갑자기 가위에 눌린 거야. 아, 뭐야? 또 가위 눌린 건가? 아, 몸도 안 움직이고. 어, 잠깐. 앞에 뭐가 있는 건가? 귀신? 아, 설마. 그치. 아, 맞다.
가위에 눌렸을 때 손가락부터 조금씩 움직이면 가위가 풀린다 했지? 해보자. 손가락을 움직이니까 진짜 가위에서 풀리는 것 같았어. 그런데 이때! 누군가 내 귓가에 이렇게 말하는 거야. 어쭈, 제법인데? 뭐야! 그럼 귀신이 말한 거야? 뭐? 귀신이 말했다고? 엄청 무섭잖아 이거. 엄청 무섭죠. 근데 도끼쌤은 무서운 얘기 모르세요? 있지. 너네 내 얘기 들으면 놀래서 기절할지도 몰라. 잠깐만요, 잠깐만요. 컵 좀 올려주세요. 얼른 해주세요. 얼른 해주세요. 잘 들어. 옛날에 춤을 엄청 잘 추던 그 친구가 있었어. 나로 말할 것 같다면 MC 가이. 네, 두 분 다 정말 춤을 잘 추시는데요. 오늘의 댄스 대회 1등은 디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2등은 생누리. 1등이네. 언제까지 2등만 해야 되는 거야. 디바야, 이번에도 1등한 거 진심으로 축하해. 너도 잘했는데 내가 나만 1등해서 미안해. 미안하긴. 어, 너 이거 좀 마셔라. 목마르지? 어? 고마워. 목마르네. 잘 됐다. 아니, 나는 물탄 거야. 물타긴. 어? 대체 왜? 너가 죽어야 내가 1등을 하는 거야. 뭐야, 완전 못됐다. 그러게.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요? 어떻게 되긴, 1등이 죽었으니까 당연히 2등이 1등이 되기 시작했지. 네, 오늘도 1등 하셨네요. 정말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제가 왜 아픈 건가요? 모든 방법을 동원해봤지만 원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안 돼요. 저 빨리 춤 연습하러 가야겠단 말이에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단 쉬세요. 저렇게 몸이 아픈데도 춤을 추다니. 좋아하니까 1등을 하지. 무서워서 도망치는 것 봐. 어? 뭐야? 교실에 나 혼자 남은 거야? 나도 무서워. 얘들아,